태풍 힌남노가 국내에 역대급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1호 태풍 힌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대체로 북진과 북동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9월 6일 화요일에 부산 부근에 상륙 후에 9월 7일 수요일경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 역시 한국 기상청과 비슷한 진로도를 예측하고 있으나 9월 7일 수요일에 11호 태풍 힌남노가 러시아 내륙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힌남노가 비슷한 규모로 한반도를 강타한 과거 태풍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년 전 태풍 차바가 해운대 마린시티를 덮치면서 일대는 폐허가 됐습니다. 역대급 세기의 태풍이 곧 상륙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으며 채비하는 모습입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도 LCT 인근 아파트에서 유리창 수십 장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마이삭이 해운대 LCT를 통과했을 때 초속 40m의 강풍이 빌딩 뒤쪽에선 60m를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은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하며 빌딩풍 대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6일 오전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해 영남 지방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남부 지방이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의 경우 6일 오전 11시에 태풍과 거리가 280km로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태풍의 강풍 반경에서도 벗어나 있어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전면에 몰고 온 고온 다습한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에 거대한 비구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름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4일부터 6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를 뿌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을 퍼부을 전망입니다. 특히 5일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